오늘은 며칠 뒤에 있을 스픽스의 준비물을 챙겨보려고 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아무래도 티켓. 이번에 콘서트는 총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운 좋게 3일의 콘서트를 다볼수 있게 돼서 내 손에 있는 티켓은 총 3장이다. 티켓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인데 티켓이 있어도 팔찌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빼놓지 않고 꼭 챙겨야 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지갑. 콘서트장에서 현금이 필요하거나 기다리는 동안 식사나 카페에 가려면 카드지갑을 꼭 챙겨야 된다. 방탄 콘서트를 갈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아미밤이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아미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아미밤과 핑거링을 같이 갖고 다니는 편이다. 아미밤 케이스 안에는 아미밤이랑 핑거링 외에도 여분의 배터리와 콘서트장에서 착용하려고 넣어둔 팝업스토어 팔찌가 있다. 보조배터리와 USB 충전선. 핸드폰 같은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 다음으로 준비한 건 담요와 에어방석. 에어방석의 경우 되게 익숙한 비주얼인데 매직샵 때그 바깥에서 라이브 뷰잉하는 아미들을 위해 제공했던 방석이다. 이번에 으텐딩이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있으면 힘들 수 있어서 이렇게 에어방석을 챙기기로 했다. 그리고 요거는 무릎담요인데 사실 망이 무릎담요를 구입했는데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조를 수 있도록 단추를 달기 위해 수선집에 보내서 예시로 다른 담요를 준비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건 바로 요 슬로건. 슬로건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늘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제작을 한 슬로건을 가지고 콘서트를 가기로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스탠딩화다.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 뭐 스탠딩을 갈 때나 좌석에 갈 때도 약간 굽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발목이나 무릎이 많이 아플 때가 있다. 근데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유럽 투어 다녀올 때도 신었고 팬미팅 때도 신으면서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콘서트 때도 이 신발을 신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콘서트를 보다 보면 막 땀이 막 나고 화장이 지워지고 요런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화장품 정도는 파우치에 챙겨서 가져가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바로 나눔 물품. 이번에는 키링과 스티커를 제작했는데 덕메들이나 트치님들에게도 선물로 주고 콘서트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아미들에게도 선물로 나눠주려고 한다. 콘서트 준비물을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또 어느새 테이블이 가득 찼다. 콘서트에 필요한 준비물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쪽지에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면 빼놓지 않고 다 준비를 할 수가 있다. 특히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에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담요나 핫팩처럼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준비물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준비물을 챙기는 걸 보니 진짜 이번 주에 콘서트를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타니들을 볼 생각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이번 콘서트 가시는 모든 아미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